자, 지난 시간까지 메인 화면에서 공지사항 목록을 보여주는 초기 화면까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현재 공지사항에 있는 최신 데이터 순서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강의 목록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강의 목록 프래그먼트 부분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래그먼트 콜스 부분으로 들어가서 디자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다음과 같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지워주고 다음과 같이 라디오 그룹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특정한 강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가장 윗부분 이렇게 라디오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값은 이렇게 콜스 유니버시티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즉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라디오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안에 하나 더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센터 호리지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호리젠탈로 하고 레이아웃 머지는 탑 부분만 10dp 정도 주겠습니다. 이제 안에 버튼을 만들어 줘야죠. 라디오 버튼. 너비는 0dp로 해주고, 그리고, weight은 1로 준 뒤에, text에는 대학원. 아니, 학부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id 값은, 자, 다음과 같이, university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학부인 것을 정해 주었고요. 이제, 똑같이 복사해서, 대학원. 그리고 대학원을 의미하는 graduate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니어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는데요. match parent, lab content.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갈 내용은 어떠한 기간인지 그 기간을 정해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origin 탑 부분을 이렇게 10dp만큼 주고, gravity는 10dp, 아니, 센터로 주고, 그리고 일반 그래비티는 이렇게 똑같이 센터로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패딩 라이트를 이렇게 10dp만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먼저 스피너 너비는 100dp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는 랩 컨텐츠 그리고 그래비티는 레이아웃 그래비티로 센터를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레이온 버진 레프트는 10dp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가 제일 중요하죠. 자, 아이디 값을 이렇게 주는데요. 이열 스피너라고 하겠습니다. 즉 연도가 들어가는 스피너라는 말이죠. 그대로 복사한 뒤에 붙여넣기를 빰빰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거의 너비는 80dp 그리고 마지막 건 120dp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텀 스피너 그러니까 몇 학기인지, 1학기인지, 2학기인지, 계절 학기인지 그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area spinner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스피너 부분까지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디자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학부, 대학원 그리고 세 가지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먼저 오리엔테이션 호리젠탈로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아웃 머진 탑으로 이렇게 10dp만큼 주고 레이아웃 그래비티로 센터를 이렇게 매긴 뒤에 일반 그래비티로 또 센터를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패딩 라이트는 10dp만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똑같이 스피너를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들어갈 스피너는 조금 다르고요. 여기서는 아마 그 강좌에 학과명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major 스피너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제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검색을 할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너비는 80dp고 높이는 40dp 정도,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는 15dp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은 굵은 글씨체로, 자, 볼드라고 하겠고요. 텍스트 컬러는 이렇게 흰 색깔로 흰 색깔이 제일 예쁘죠.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컬러 월링으로 하겠습니다. 살짝 핑크색 빛깔이 도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었고요. 텍스트는 이제 강의 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이렇게 센터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디 값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버튼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멀지는 레프트만 이렇게 10pp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강의 검색하는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고, 이제 하나 더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는 실제로 검색되었을 때그 결과가 들어가는 또그 결과가 들어가는 리스트 뷰가 또 필요하겠죠. 그걸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흰 색깔로 배경으로 리니어 레이아웃 만들고 이제 이 안에 리스트 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치 페런트 그리고 매치 페런트 아이디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홀스 리스트 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더는 높이를 이렇게 10dp만큼 주고 디바이더는 색깔을 하얀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디자인본을 봤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부, 대학원 선택해서 이렇게 연도, 그리고 학기, 그리고 해당 영역 검색하고 이제 이렇게 무슨 학과인지 검색했을 때 해당 학과에 해당하는 모든 강의가 이렇게 리스트 뷰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것이죠. 이제 이 이어 스피너 그리고 텀 스피너, 에어리아 스피너에 각각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밸류에서 어레이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자신의 학교에 맞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텀, 에어리아, 그리고 이열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연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무슨 학기인지 영역이 텀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학부인지 그리고 대학원인지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영역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학부 같은 경우는 교양인지 전공인지 이렇게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학교에 맞는 데이터로 year, term, area에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피너에 들어갈 내용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위에 있던 부분은 이제 학과 명이었었죠. 네. 강좌 초기에 만들었던 부분이 이렇게 위에 있었네요. 이렇게 구축이 되었으니까 이제 course fragment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course fragment 부분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강의 목록에 나오는 그 액티비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on create 밑부분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ivate array editor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year editor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spinner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year spinner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클래스를 추가해 주고 그리고 private array adapter term adapter 그리고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고요. 이 부분을 term adapter로 바꿔줍니다. term으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은 area adapter로 바꿔주면 되죠. area spinner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총세 가지 영역의 모든 스피너 부분을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주었고 자, private string course university 이렇게 만들어주고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ourse year 무슨 연도인지 연도를 정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tring course term 이렇게 무슨 학기인지 정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영역인지 이렇게 에어리어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즉, 이제 이렇게 액티비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라디오 그룹부터 만들어서 course university group 이렇게 해서 라디오 그룹으로 현재 선택한 게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view에서 Find by ID, r.id 좀 이렇게 University 그룹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열 스피너는 다음과 같이 스피너로 이렇게 객체를 선언해 주는데요. 네, getView에서 findView.by id 한 다음에 r.id.2열스피너로 이렇게 매칭시켜 주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 주셔서 두개다 다른 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텀 스피너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에는 에어리아 스피너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제 코스 유니버시티 그룹을 선택했을 때 이벤트 처리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자, newRadioGroup.onCheckChangeListener 이렇게 만들어주고 @+ 엔터로 이렇게 임플리먼트 해주면 되겠죠. 자, 라디오 버튼은 홀스 버튼으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findByID, i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현재 선택된 그 라디오 버튼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코스 유니버시티는 다음과 같이 코스 버튼에서 선택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열 어댑터, 이것은 어레이 어댑터로 초기화해 줍니다. 자, create form resource, get activity, 이렇게 해주신 뒤에, 자, 2열 부분이 있죠? 이 배열 부분과 똑같이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즉, 2열 어댑터는 아까 만들었던 그 연도 있죠? 연도 부분의 배열과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심플 스피너 드롭다운 아이럼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열 스피너는 셋 어댑터, 이렇게 2열 어댑터를 자신의 어댑터로 설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복사하셔서, 자, 텀이랑 그리고 에어리어까지 전부 다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간단하게 다 똑같이 적용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댑터까지 모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근데 현재 선택한 게 학부라면 학부의 에어리어를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대학원이라면 대학원의 에어리어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f course university가 현재 학부라면, 현재 이렇게 학부라면 다음과 같이 규정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는 University Area가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저렇게 해준 뒤에 문 대학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긴 Else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Graduate Area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또 이제 코딩 부분이 모두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와서 메인 액티비티 부분에서 하나 새롭게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메인 액티비티 부분에서 두번 들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종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에서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도 한번 이렇게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번 눌렀을 때 종료가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system 그리고 last time that pressed가 쉽게 생각하시면은 한번 버튼을 누른 다음에 1.5초 이내로 또 누르게 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피니시 해준 다음에 리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스트의 메이크 텍스트 is 뒤로 버튼을 한번더 눌러 종료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토스트 렌스 쇼트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커런트 타임 릴리스 이렇게 해주시면 자, 메인 화면에서 들어가기 버튼을 두번 눌렀을 때 종료가 되는 것까지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면요. 자, 이제 이렇게 또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이렇게 로그인을 해 보시면 메인 화면에 나오는 것까지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이제 강의 목록을 눌렀을 때 이렇게 강의가 나오는 리스트와 위에 검색하는 부분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학부 혹은 대학원을 선택해 보면 들어가는 내용이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학부인 경우 이렇게 교양 및 기타, 전공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대학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의 목록의 기재인 부분까지 또 한번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